자, 그럼 우리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자, 우선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compare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뭐, 더 좋은 이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main.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선 array list a는 new array list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import를 할때 utility util을 하시면 collection framework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가져와요. 자, 그 다음에 linked list l은 new array new linked 이렇게 해서 import를 하는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만든 것을 import를 합니다. 자, 그리고 a에 add last 10 20, 30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linked list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add first를 한다. 자, linked list도 마찬가지로 add first를 한다. 자, 이랬을 때 성능상에 어떤 것이 더 이점이 있을까요? 자, ArrayList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이 있어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땡기고, 땡기고, 땡긴 다음에 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즉첫 번째 위치에 추가하는 경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뒤로 땡겨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노드가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노드 있죠? 이것을 넥스트로 지정을 하고 헤드를 새로운 노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작업이 끝납니다. 즉, 뭘 땡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건이라면 얘는 100만 건을 뒤로 땡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연결점들만 살짝 바꿔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get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걸로, 예, 코드를 바꿨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자, array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 어떤 특정한 어떤 위치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로 접근을 해요. 저 인덱스를 통해서. 그러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특성상 여러분이 어느 주소로 접근을 하건 간에 동일한 속도를 보장받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1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건 똑같이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어떠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기서는 제일 끝에 있는 이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100만 건의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찾아가야 돼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 조금 다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array에 array iterator를 통해서 ai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array에 들어가셔서 밑에 쭉 보시면 우리 list iterator 클래스 만든 거 기억나시죠? 자, 저기에 public으로 안돼 있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퍼블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는 쟤를 로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자, 이렇게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L이죠. 그리고 while ai.hasNext 그리고 만약에 ai의 next가 20이라면 ai.add 25를 추가한다 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여기가 li, 여기도 li, 여기도 li.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코드죠. 자, 이 경우에 이 while문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겠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의 엘리먼트를 찾았어요. 이 이터레이터는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ai.ad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현재 노드가 이거였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노드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 뒤로 밀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리스트 이터레이터의 경우에는 자, 쭉 검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에서 찾았어요. 20을 찾은 상태예요. 자, 검색해오는 시간은 포함시키지 말고 찾은 여기에서 우리가 li.add를 하게 되면 자, 이 새로운 노드의 이전 노드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요. 25가 이걸 가리키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 미루는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어레이 리스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레이 리스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레이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10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배열이 값이 딱 픽스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다가 100개 이상 추가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왜냐? 에러, 그 배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자,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요.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요. 추가하면 연결하고, 추가하면 연결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허용되는 한은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도 데이터가 뭐죠? 이 한계에 도달해서 논리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링크드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이즈를 꽉 차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거의 두 배의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정확하게는 두 배의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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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피하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한계를 넘어서면 두 배 키우고, 두 배 키우고, 두 배 키우고 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성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구현 방법을 다이나믹 어레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이 링크드 리스트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와는 또 달라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doubly linked 리스트를 구현한 것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그냥 단방향 연결 리스트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 본 이 모델상에는 약간씩의 상이점, 약간씩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네요.